샤이닝 스타 막 동화극장 1화 아기 돼지 세자매. 어느 한 숲속에 아기 돼지 세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인 나라 돼지는 귀차니즘에 빠져 초가집을 만들었고, 둘째인 시아 돼지는 열심히 계산하여 최첨단 나무집을 만들었어요. 셋째인 송이 돼지는 겁이 많아 튼튼한 벽돌로 차근차근 벽돌집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늑대들이 나타나 돼지들이 갖고 있던 의상카드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다 리리 늑대의 계략이지만... 아무튼 헤라 늑대는 먼저 세바스찬을 불러 대형 선풍기를 가져오게 하고 나라 돼지네를 날려버렸어요. 다음은 리리 늑대가 최첨단 나무집을 해킹해서 분해해버렸어요. 집을 잃은 나라 돼지 시아 돼지는 송이 돼지대로 도망가버리고 늑대들은 쫓아갔어요. 그러나 튼튼한 벽돌집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로즈 늑대가 벽돌집 문에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열어준 송이 돼지가 환영하며 로즈 늑대만을 안으로 들여보내주었답니다.